우리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사야서 6장은 선지자 이사야의 강력한 소명이 그에게 주어진 현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명장으로 유명하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있었고 새로운 소명에 눈을 뜬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한 사람의 선지자가 소명을 경험하는 장면이 왜 1장이 아니라 6장에 나올까 그렇게 질문도 하게 돼요. 하나님 부름을 받고 난 후에 선지자로서 본격적 사역을 했다면 처음부터 주님의 부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는 이 6장의 소명이 있기 전부터 1장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하나님 부름 받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을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명의 눈을 뜨고 그의 사역에 전환점이 주어지는 장면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가 사는 시대의 영향을 받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기는 역사적으로 큰 격변기이자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새로운 소명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불러 다시 준비시키는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 사회도 지금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될 때입니다. 팬데믹으로 잠시 사회가 멈춰있는 것 같은 이런 시간대에 우리는 그냥 빨리 정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여 변화된 이후의 세상을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대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쭉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130여 년간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될 때에 각 시대에 따라 기독교는 그에 합당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던졌고 한국 사회의 역사를 이끌어왔다고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는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우는 애국과 신앙의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3.1운동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대표 민족대표 33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소수의 기독교였는데 민족을 대표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50년대 전쟁 이후에도 가난과 싸우면서 근면, 검소, 희생의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새마을운동의 정신에도 기독교 정신이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고 그 당시 크리스찬 리더들이 그 모든 이반 과정에 참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기에는 도전과 개척, 성공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지난 한 50여 년간 한국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죠.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란 말도 있었고요.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금융위기도 극복했고 G20 정상회의도 했고 선진국 클럽이란 OECD에 가입을 했고 K-POP과 예술이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뒤에는요 좋은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21세기에 시대가 점점 바뀌어지고 있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력과 헌신된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성장의 힘을 쓰다가 문제는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작정 성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일해서 돈 벌고 잘 사는 걸 몰두했다면 요새는 워라벨을 얘기합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든지 해낸 사람, 지도자는 인정해줬지만 요즘은 그 지도자가 과연 인격적이냐, 그 사람이 윤리적이냐를 따집니다. 청문회 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능력되고 역량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인생을 탈탈 털어가면서 이 사람은 과연 윤리적이냐, 건강하냐,
성숙된 사람이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죠. 그러면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합당한 지도력과 리더십 또한 목표를 던져주고 그에 맞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굉장한 대격변의 흐름 가운데 우린 있고요. 여기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뭔가 다른 가치관, 기준을 던져주는 지도자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갱신의 지도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보면요, 그는 먼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갖습니다. 자, 그 만남 속에서 그 시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과의 이런 대면을 했는가?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신비한 장면을 본 겁니다. 근데 보면은요, 오늘 본문 6장이 있기 전에 5장까지는요 이사야의 선포를 통해서 전쟁의 소리가 가득했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전쟁을 통한 징계의 예고가 계속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신비한 장면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을 잘 보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40년경입니다. 그는 유다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왕이었어요. 당시 최강대국은 아수르, 즉 아시리아 세력이었습니다. 강력한 통치자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등장해서 그 이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중근동 지방의 패자로서 등장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줄기차게 심략했고 원정을 감행했고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을 다 쳐서 복속시키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북이스라엘도 그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만은 어땠습니까? 그 강력한 아수르의 침략을 버텨내고 있었어요. 당시 아수르의 기록을 보면은요, 아수르에 저항한 세력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우시아 왕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갔다가 오히려 창피만 당하고 전부 쫓겨갔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아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강성케 하시고 주위에 있는 강대국이 그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시아가 죽던 해, 위대한 지도자를 잃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다, 제사장 출신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왕궁 가까이에서 전 세계의 흐름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는 왕이 죽은 현실을 봤어요. 시대가 불안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는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는 위험할 때, 위태할 때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평상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저축으로 묘사했어요. 평시에 저축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기의 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평시에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 위기의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 보면 그걸 자세히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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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기묘한 자연 환경을 볼 때도 그 속에서 감탄과 탄성이 나오죠. 근데 오늘 이사야가 본 것은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하나님이 뭐 일하시는 역사는 현장 정도가 아니라
그런 곳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 그분을 직접 그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누렸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고 성전에는 그분의 옷자락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은 찬송합니다. 그들이 날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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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참 이 장면을 보면은요 굉장히 대조적이지요. 그 당시는 큰 위기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흔들리는 때였습니다. 불안 속에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현실,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이 흔들리고 강대국 위협이 계속되고 그 안에 두려워하는 이사야, 백성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두려워 떠는 그 현실, 이게 땅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전혀 다른 걸 보여주잖아요. 세상은 흔들리고 지도자는 불안하고 위기의 시대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광은 변함없으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이사야의 불안 속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얼마나 줄지 모르고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늘 상존하는 세상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도 변함없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재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본 게 바로 그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봤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위의 영향으로 환경의 변화로 늘 불안하고 떨립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을 주로 부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 얼마나 특별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기가 계속될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상에서건 아니면 직접 와서건 어떤 형태로든 나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과의 만남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와 영광 아래 섰을 때에 이사야가 제일 처음 느낀 게 뭡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부였음이로다 하였더라. 천사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성전의 문지방토가 요동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연기가 자욱하게 덮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장면 속에서 이사야는 외쳤어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거 굉장히 대조적이죠. 지금까지 나라의 위태함을 걱정했잖아요. 왕이 죽은 이후의 일을 생각하면서 근심에 빠졌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라의 모습도 백성의 모습도 외부의 적도 아니라 그가 직접 마주한 거 뭐냐면요, 하나님 영광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한 거예요. 지금 나라 걱정, 왕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니까 진짜 문제는 나 자신,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망할 지경이다. 지금 나라 망하는 거 걱정했다니까요. 왕이 쓰러진 이후로 걱정했다니까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모습 봤다니까요. 그런데 느낀 게 뭡니까? 진짜 걱정되는 것은 나구나.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세상은 흔들렸는데 진짜 문제는 나구나. 하나님은요 세상의 통치자이자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구하자고 왔는데 지금 만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것이 나이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제일 크게 본 것이 뭐냐면 자기 입술이 부정한 걸 봤어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입술로, 그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입이 부정한 것을 깨달았어요. 내 입이 죄 온상이구나. 내가 자기 의에 빠졌구나. 백성들을 정죄 비판 심판하는 자리만 서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이구나. 백성들이 전파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입술을 가졌구나.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경험합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수동 완료형이에요. 즉 이미 망했다, 이미 파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임을 절감한 거예요. 죄의 결과로 나는 이미 망했다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나의 문제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뭔가 조금 문제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체험한 직후부터 다른 사람 보기 시작해요. 비교해요. 자기 의에 빠져요. 그러면 이렇게 망할 지경에 처한 이사야를 하나님 왜 만나 주신 겁니까? 여러분, 그 망한 처지를 회복시키려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 장소에서 감격적인 체험을 해요. 이사야 6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수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는 죄의 용서를 체험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체험합니다. 천사가 단의 핀수치를 가져와 입술에 대었을 때에 아 뜨거워하고 화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해진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에서 안 받습니까? 죄가 온전히 드러나서 나로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죄의 사함의 은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죄가 드러나면은요 숨기려 합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 보인 사람을 공격합니다. 너도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려고 합니다. 고소고발해서 진을 빼게 만듭니다. 자신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는데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서 발뺌을 합니다. 결코 복된 자가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된 사람 무엇입니까?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입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왜 높이 평가받습니까? 그가 죄를 졌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 범죄처럼 여겨졌습니다. 근거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합법적으로 정죄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됨과 그 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지도자, 천국 백성의 자격 1번은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죠. 태도가 달라지죠. 예배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그 구주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와서 겸손히 예배드립니다.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기쁨의 예배이고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찾아옵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정말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앞에 간절히 자기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임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분명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참여한 사람은요 일상생활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예배의 연장이 돼요. 하나님 만드신 위대한 자연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생활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치는 그 음성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 앞에 나가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 경험이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만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지식이 증가하여서 율법주의자가 되어 남을 정죄하기를 즐겨하는 어긋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의 죄인됨을 분명히 깨닫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즐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으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히 주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죄 사함과 정결함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알려주셔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봅니까?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하나님 영광 안에서 자신을 볼 때에 나는 망했다, 절망했었죠. 하나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더러워진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도무지 살 수 없음을 자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깊은 감격 가운데 젖었을 때에 하나님이 더 기쁜 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런 죄 용서의 기쁨, 하나님 만난 체험, 그것을 이 세상에 전할 자가 누구 없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 사역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 누구 없느냐?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에 이사야는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6장 8절 후반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가질 가장 중요한 마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에겐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합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 앞에선 진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용서와 사랑, 은혜, 희생이 있는 곳에 주님의 발길이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받은 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나도 용서와 은혜를 베풀고 그것을 실천하며 선포하기를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보십시오. 그는 이미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백성의 타락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쁜 기도 중에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라가 다스려지고 세계가 움직여서 체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무엇을 체험합니까? 백성이 타락과 죄를 보다가 먼저 나 자신도 망하게 된 걸 봅니다. 아, 나의 죄부터 씻음 받아야 되겠구나. 코로나로 전 세계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는다, 이걸 봐야 됩니다.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 감염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감염되기보다 먼저 죄로 인해서 멸망케 될 나 자신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부터 씻음 받아야 되겠구나. 정결케 돼야 되겠구나. 불안한 세상,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세상에 진짜 구원은 전염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것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던 이사야는요 이후에는 사역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고 철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의 말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래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사야의 순종은 어느 경지까지입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9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여기를 보면은요, 이 말씀 보면 좀 의아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할 거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도 그들에게 너는 전해야 될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 열심으로 전해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처하게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이사야는 그때 실패를 위한 부르심을 받았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실패할 걸 알면서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래도 순종합니다. 이사야의 외침을 이스라엘은 거부했고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이사야는요,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변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정말 실패를 위한 부르심에서 그냥 실패가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그때 전했던 말씀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기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에게 이사야 선자의 말은 들려지고 있습니다.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을 앞으로 역사는 반복됩니다. 후시대에 또 일어날 겁니다. 그때 이사야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서 주님의 심정 가지고 외칠 때에 세상의 변화의 시대가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시대가 실망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실패할지도 모르는, 아니 이미 실패가 예정된 장소를 할지라도 그대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에 끝까지 최선 다하여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길을 열심으로 잘 달려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